이지 게임. 우리가 고르게 이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. 피자 맛있겠다. 피자? 나네랑 피자 개 잘 먹을 걸? 피자. 로젤리나님 선택해주세요. 아 나구나 뭘로 해? 피자 하자고? 아 배고픈데 저 보니까 먹고 싶네 피자. 오늘 갑자기 피자 먹고 싶다. 난지 몰랐네. 이거 가생이니 잘 먹어야 돼. 나 왜 안 먹어? 아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. 나는 페퍼로니 별로 안 좋아하는데 피망만 먹고 싶다. 피망을 먹어? 맛있는데? 난 페퍼로니 개 좋아하는데. 나랑 연습 게임 때 처음 네 그만 먹어. 그만 먹어. 이거 반 나눠서 먹자. 당연하지. 오빠 나왔어. 혼자 있는 동안 많이 외로웠지. 미안해 정말. 내가 회사에 나가는 건 처음이라서 좀 서툴렀어. 회사에 있는 동안 혼자 있는 오빠 잘못될까 봐 매번 불안해하기도 했고. 내가 그래서 오빠를 위해 가사 도우미 한 명을 고용했어. 전기세를 아끼는 건데 가사 도우미를 불러? 아주머니니까 좋은 사람이길 바라야겠는데?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게 왠지 공포게임이니까 아줌마가 나 괴롭히는 거 아니야? 근데 그래도 어차피 난 말 못하잖아. 아주머니 싫다고. 도우미 아줌마다. 인사도 안 하시네? 장롱을 지지시네? 저기 뭐 하시는 거죠? 어? 탈곡 하시나봐 파밍 알차게 하시네. 도둑이야? 아니 그 아줌마야? 아니 싹 털고 나갔는데? 벌레 또 나왔네. 아니 청소도 안 해주고 벌레 나오는데? 올라왔어. 뭐야? 뭐야? 못 움직여 어떡해. 야 지금 얼굴에 올라왔는데 못 되는 거 아니야? 도네로 악진짓 하는 거 하다가 내가 투네로 해서 빨리 해서 이겼거든. 그런 거 있지. 타이밍이 중요할 때 있거든. 그때 언젠가 쓸 수 있을 거야. 나나야 오늘 처음 생방 보는데 악질진 너무 재밌다. 아 안녕하세요. 아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닌데. 아 만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삐문한테 악질짓 해야지. 아 너무 삐문이는 혹시 나나형님이랑 싸우셨나요? 이건 너무 강한 것 같고. 삐문이 혹시 나나형님이랑 배그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? 뭐야 삐문이는 혹시 나나형님이랑 배그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? 나나형님이랑 배그 안 하는 이유요?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까요? 그래도 일단은 만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왜 이걸 갑자기 물어보시지? 자 일단은 첫 번째 둘 다 안 부른다. 아니 이거 설명한다고? 이유. 잠깐만 자, 이게 아닌데? 당황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? 야 너무 착하잖아. 너네 어떡할 거야. 너무 착하잖아 삐부가. 나랑 노는 게 재미없나? 그러면 어쩔 수 없지. 괜찮다. 저건 안 돼. 뭐야? 뭐야? 삐부님 혹시 나나형님이랑 대기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? 귀여워. 나중에 나도 익명으로 한번 도네이션 보내봐야지. 목이 말라가지고 엄마랑 이제 엄마 그 부인들 둘이서 마트에 가서 마실 걸 사오겠다 했더니 아빠랑 엄마 친구 남편분이 아 그러면은 보리수를 사와 이럴 때 그 엄마가 갔는데 보리수가 없고 우엉차가 있어서 엄마 사온 거야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보리수를 사오라는 게 맥주를 사오라는 거였던 거야. 둘이서 맥주 한잔 하려고. 그러니까 농담을 한 건데 엄마랑 엄마 친구는 평소에 술을 안 마시니까 이해를 못했던 거야. 아빠는 그냥 당연히 맥주를 사오라고 한 건데 드림을 친 건데 그래가지고 나한테까지 온 거야. 나 한 다섯 판 더 하면 이해할 듯? 이제? 아니 감블러 나쁜 사람이었어? 게임 이해한 거 나랑 지능밖에 없는 거 같은데? 아니야 나 잘해. 이해했어. 나나 형님 빨리 원정 대원 고르세요 지금. 네. 나나 형님 저희 둘이 연관도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둘이 한번 갔다 오죠. 그럴까요? 왜 빼서? 줬다 뺏는 게 있잖아. 아니 여행 갔다 와서 아 미안. 질투나 가지 마. 솔직히 나밖에 없다. 한 번만 믿어주세요. 어차피 두 명이잖아요. 아니야 나랑 가. 진짜 한 번만 믿어보세요. 진짜. 가방 맨다. 목소리 큰 사람 보내겠습니다. 저요. 저요. 야, 안 보내. 야, 저 기사 대장인데 이거. 안 보낼 수가 없는 목소리인데. 바보야. 바보야 어디 있어?
이거 잡아. 저기 뭐해? 그렇지. 아니 안돼 오라지 전 한판 이상이니까 이거 끝낼게요. 먹은 점냐 골라 다음 판. 아니 이게 문제가 내가 골라도 이게 자신이 없다는 거야. 체스 어때 체스? 나 체스 룰도 몰라. 볼링으로 따나와 덤벼. 이랬는데 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? 망하는 건지 뭘 어떻게 돼? 아, 전에 첫 판 이기니까 약간 기분 좋아졌어요. 이거 하면 다음날 알배기는데? 괜찮겠지? 뭐야? 잠깐만 큰일 났네. 이렇게 하는 거구만. 헐 나야? 잠깐만. 잠깐만 안 돼! 이게 누르고 이렇게 한껏 손을 뒤로 뺐다가 이렇게 확 쳐야 돼. 근데 나도 이게 잘 안 돼. 됐다 안 됐다 해. 나 이거 진 것 같다. 어? 됐다. 아~ 야 이거 엄청 세게 해야 되네. 어 팔 아파. 그래서 이거 알배기요 이거. 아 이거 진짜 잘 안 나가. 이거 아 나가라고. 아 나 이거 연습 게임에서 힘 다 쓰는 거 아니야? 안 나간다고. 체력 이슈. 체력 이슈. 아 안 돼. 자신 있는 거 고르는 거 아니, 알죠? 아 이거 했었어요 저! 아니, 자신 있는 거 고르라니까 왜 이러지? 이렇게 약간 봐질라나 보다 초반에. 이거 어떻게 해야 나가 지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기준을. 설마 내가 종목 고르고 내가 지는 거 아니지? 팔 힘 아껴. 어 나 아끼게 대충 그냥 팔 힘 아껴 이거 대충 열심히 해야지. 떤다 더 찍어. 안 죽어!